자, 삼성전자가 5%의 폭등이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5% 이상의 등락을 봐본 지가, 밑으로든 위로든 봐본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야, 어찌됐건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이제 고점이 78,800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범위를 뭘 보셔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 85,000원까지 움직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 범위는요. 이제 하이닉스가 12만 천 원을 뚫고 가겠지. 그게 이제 순환성이면 그게 순환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엎치락뒤치락 키높이. 변동률은 어차피 하이닉스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변동률은 시가총액 규모상. 그리고 스타트 범위는 뭐꼭 누가 먼저랄 건 없지만, 2016년 이후에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임을 항상 줬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무게감을 둬야 되겠죠. 어제는 LG전자의 상한가,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흐름이 우리들 자산을 실질적으로 키워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할 따름입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어느 날, IT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가는 혼나겠죠, 기존 회원님들께. 아까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다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을 무조건 이제 싣고 주도주로 갖고 가시는 분들, KJH님, 일만송이님, 강찬님, 자카르타님, 원두막 선생님, 선샤인님, 뭐 청계산일링님, 전부 순이주님, 부자님, 뭐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나머지 쪽에서 뭐좀 미끄러지고 힘겹더라도 그나마도 일부 가만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땡겨 놓다 보니, 이런 날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시장은 42포인트 오르는데 체감온도 별로 안 좋을걸요? 시장 42포인트 올라오는데 종목수 600종목 가까이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알체리 같은, 알체라요? 알체라?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개장 전에 올려놨었고, 장 중에 뭐 다이나믹한 변동성으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수익도 낼수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해라 그랬잖아요. 돌리면 거래량 보라 그랬잖아요. 그거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냥 맘 먹고 매매하지 않는 한.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대비 전기전자 업종이 월등히 높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신고가 랠리 나오면서 누가 모르냐고요? 알면서 왜못 사냐 이거야. 욕심, 그놈의 욕심 때문에 못 사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못 사다가도 윤정도 얘기 듣고 겨우겨우 사 놓으면 이 못된 것들이, 주변에 있는, 저쪽 채널 돌리면 그 못된 것들이 다 팔라고. 왜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라고. 하다못해 저하고 친한 지인 전문가들조차도 그래요. 아이고, 삼성전자 팔아먹어서 아유 수익 내시네, 장사하시네. 야, 정신 나간 것들. 아니, 삼성전자를 윤정두가 맨날 추천하는 줄 알아? 바보예요, 윤정두가. 환율 깨지는데 삼성전자 추천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요, 상관없다는 거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결정력이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즐거운 진짜 크리스마스 보내실 것 같아. 그죠? 11월부터 12월까지 진짜 지금만 같아라지. 매달. 2달 동안에 시가총액 1, 2, 3위가 40%에서 50% 올라와 버리니. 그리고 어제 그냥 한방빵 그냥 LG 전자가 상한가 가져버리니 나머지 거 조금 버겁더라도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돼버리잖아요. 또 버겁다고 해봐야 솔직히 버거운 종목이 뭐 수익 쪽에 몇 종목 있는 거지. 주력주에서는 뭐가 버거워요? 현대차가 버거워요? 아니면 KB금융이 버거워요? 또 수익 중에 비중 가장 높은 뭐25% 비중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버겁습니까? 수익인데. 아,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 기준 되구나. 어제 기준에 시장의 지수는 2760포인트 정도라고 기준을 잡고요. 2760 곱하기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3.54% 등락이 나왔죠. 전일 종가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이 36.33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띵 해보면 35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당겨버렸습니다. 상상이 돼요? 35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겼다고요. 다시 계산해봐요. 예? 2760 곱하기 3.54 곱하기 36.34. 삼성전자 다 땡겨놓은 거라고.
35포인트를 땡겼어요. 42포인트 중에.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데 자꾸 하이닉스를 팔라고 그러나, 전기전자 업종을 팔라고 그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예요? 450조죠. 450조에 대략 한 24%가 되는데 정확히 따져보죠. 뭐 1901조. 그러면 23.67이에요. 그러면 23.67 곱하기. 예? 어렵지 않아요. 어제 종가 기준 2660포인트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2660포인트라고 기준을 잡고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게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5.28% 곱하기 5.28 해주면 삼성전자가 오늘 땡긴 게 33포인트. 100원당 1포인트 가까이 땡긴다고 했잖아요. 100원당. 100원당 상속세 얼마를 덜 내니 더 내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 말고. 그죠? 그럼 결국은 33%의 33포인트의 이 삼성전자의 등락 기준, 나머지 13포인트는 나머지 종목에서의 흐름. 하이닉스도 올랐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오늘 LG전자가 좀 두들겨 맞고 LG이노텍이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우린 전량 차익 실현했거든. 그 기준에서 또 어떻게 돼요? 그게 35포인트, 36포인트. 이게 이제 마감 지수가 좀 더 올라왔으니까 더 움직였겠죠. 더 움직였으니까 한 번 더 봐요. 더. 재밌잖아. 행복하잖아. 예? 이게 그냥 웃고 장난치고 노는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 안에 300분이 계시는데도 라이브 방송, 문자방,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좌 계속 올라오죠. 그거 전부 캡쳐주세요. 남들이 보면 놀랄 계좌들 아니에요. 전부. 전부 대형주에서, 극대형주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익들.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해서 또 수익들. 와우. 혼자 매매하셔도 될 만한 그런 수익률들을 다 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죠. 외롭지 않으려고. 이 시장에 이렇게 극대형주 시가총액 1, 2, 3위 가지고 IT 가지고 수익을 내는 쪽이거든요. 37.7포인트, 약 38포인트를 다 땡기는 거예요. 46.8, 47포인트 중에서 이야 이런데도 지금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을.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오른 46포인트 중에 47포인트 중에 38포인트 가까이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놨는데 삼성전자가 3,900원 오르면서 33포인트 이상을 땡겨놨는데 100원당 1포인트씩 들어올리는데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파세요. 삼성전자 100원당 상속세 얼마를 덜 냅니다. 있다고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것도 계산을 지금 우리처럼 계산기에 계산이라도 해가지고 지수가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인 이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그냥 기사 하나 딱 써놓은 거 가지고 아우 100원당 얼마를 덜 낸데 그게 또 쫙 퍼지죠. 에이구 참. 그때부터 40% 올랐다 이 양반들아. 응? 오늘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복귀를 하면요. 오늘 방송 갖고 나갈 거예요. 석경 AT도 갖고 나갈 거고. 두 종목 그 단타 단기 공략주 기준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잡아주시고. 5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렸어요. 근데 이게 쉽냐 이거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움직임 변동 나올 때 여기 기준에서 움직임 변동 나올 때 개장 전부터 올려드렸으니까 개장 전부터 들어가서서 뭐 수익 내시는 게 맞고 알체라 같은 경우도. 여기 거래 터지면서 돌리죠. 윤종도의 욕심의 기준은 어디? 여기죠. 기준거래는 터지는 여기. 예? 그 다음 또 돌리는 흐름 여기. 어찌됐건 저게 35,500원. 소름 안 돋아요? 난 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흐름을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해드리고 여기서 올라가 있는 상황에 만약에 요자락에 35,500원, 뭐랄지 35,500원이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절반이고 저점 대비해서 절반, 저점 대비 3분의 1인가 하여간에 그 35,500원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딱딱딱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고점 저점에서의 35,500원의 거래가 실리면서 돌리는 5분봉에 60만 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근데 60만 주가 안 되더라도 OMA, 20MA 그 거래량에 그 지지를 받고 돌릴 때
그럼 그게 얼마냐면은 15% 수준의 저기가. 시가총액 1조 미만은 15%까지는 따라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흐름의 알제라 부분을, 예? 어떻게 해요? 차익실현해요? 말을. 그것조차도 결정을 못 지으실 정도면은 알체라 매매를 못 하시는 거고, 우리 노계 선생님처럼 나 알체라 들어가서, 아유, 으쌰으쌰 해서 결국은 뭐 수익 내고 나왔어요. 이러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제도 똑같은 내용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방안이 뭐 오늘 축제 분위기였죠. 삼성전자 때문에 축제. 여기 있네. 알체라 나머지 50% 상 먹고 철수합니다. 와우. 이런 수익들이 계속 막, DBI텍, DBI텍 분명히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다고. 4만 6천 원 이탈되면, 그리고 고점이 높아져서 4만 7천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원래는 4만 8,500원의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근데 놓치셨다면, 그 자락을 놓치셨다면, 그 다음 범위에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석경 AT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밀린 게, 이게 10% 수준까지 밀린 거잖아요. 그죠? 상승률 10%. 26,000원 대비 10%면 얼마야? 28,800원, 28,600원, 뭐, 29,000원, 27,500원까지니까 10% 미만. 그러면 늦은 감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원체 작은, 시가총액이 작지만 상장 일수가 이틀 뿐이 안 된. 그럼 우리가 이상거래일 만에 대박 낸 인바이오처럼, 요자락에서 그럼 볼수 있다. 근데 쉬워요, 이게. OMA, 20MA 거래량만 터지면 들어갈 수 있어. 그건 개별 매매지. 개별 매매지. 어쨌든 석경 AT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흐름의 기준점을 거래량 부분을 여기까지로 사실상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따라 붙을 수 있는 범위는 요게 이제 절반 조정의 기준이고 가격대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밑에 내려와서 이제 15% 수준 또 10%의 수준에서 돌리는 흐름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 맞아 떨어져서 내가 해석할 때는 맞아 떨어졌다 해서 들어가시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라면은 대표님과 어떻게 할까요? 차익 실현하나요? 혹은 대표님 손절해야 되나요? 이러면 들어가지 마시라니까. 그럼 뭘 들어가? 삼성전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두달 만에 지금 40%를 넘겨요 수익률이 두달 만에. 두달 만에 40% 넘기는 그러한 수익을 내시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다 가봐요. 그 수익을 낼수 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이니까 두달 만에 그 수익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서 변동성 종목을 따라 붙었다가는 이번에 겪어보셨잖아요. 인바이오 한번 들여다볼까요? 인바이오. 석경도 지금 벌써 이미 떠놓은 게 있네요. 제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3,000원에 들어가고 평균 단가 그 이하이신 분들도 이제 일단은 계시고. 근데 그 인바이오가 순식간에 이틀 만에 50% 60% 올라와서 세상 돈이 다내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결국은 18,4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도 더 갔단 말이에요. 18,400원 차익 실현 전량하고 더 갔어요. 24,000원 수준까지 갔어요. 근데 불과 24,000원 찍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하루 이틀 3일 만에 오늘 저점이 13,600원. 와우,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거의. 순식간에 거래도 없어. 빼고 나오고 싶어도 빠져 나오질 못해. 내가 던지면 내 물량으로 얻어맞는 거야. 그러면 결론 뭐예요? 우리가 물량 바지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서 들어갔다면 우린 여기서 다 빠져나왔잖아요. 전략 대웅도 똑같아. 대웅도 이 많은 수익을 12월 4일부터 오픈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웅제약 12월 4일, 12월 8일, 12월 9일 이렇게 해서 오픈해 드리고 이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근데 결국은 고점 대비 지금 45% 빠졌습니다. 한 방에, 3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질문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에이, 왜 여기서 차익 실현하려는데 안 했더니 갭상승 대박 났어. 뭐. 결국은 이렇게 된대. 제자리에 온다니까요. 인바이오는 제자리가 뭐야. 매수단가 수준까지 내려와 버린다. 그럼 지금 사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저런 종목은 그냥 사서 아뭐 기술적 분석을 해아 여기 지지를 대면 끝내주고 여기 아우 정신 차리자고 딱 하나예요. 내가 샀다고 주가가 올라가요?
내가 샀다고 누가 주가를 올려줘? 결론은 내가 사든 안 사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 눈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엄청난 종목. 지금 우리 연구원님이 아주 좋은 자료 올려주셨어요. 뭐냐면, 저기 관련해서 세금, 응?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부분, 그런 거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다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 시장에서 너무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3조나 샀다. 아우, 올해 3조 사가지고 동학개미들. 장난 똥 때리는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투신권에서 주식 사재낄 때 투신권에서 그 돈이 다 누구예요? 간접 상품에 들어온 돈이잖아요. 어디서? 아니, 투신권에서 들어온 거는 펀드 상품 그 내용 아니에요. 펀드 상품. 그 거기서 지금 다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그 누적 수익을 바탕으로 누적 수급을 바탕으로 그냥 외국인 때려 사 올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뭐 개인들이 사가지고 다들 올렸다고. 이거 기관이 사서 다들 올렸거든. 외국인 다 매도하는데 결론적으로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74조까지 올랐다니까. 이게 다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지. 개뿔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지. 거기에 연기금 자기네 마음대로 연기금 갖다 쓰고. 누구 돈이야, 연기금? 우리 돈이지. 무슨 뭔 헛소리요? 연기금 방송에 많이 하죠. 연기금이 뭐예요? 그럼 말도 못해. 연기금 뭐야? 그럼 국민연금 얘기하고 있어. 연금과 기금을 얘기하는 거야. 연금과 기금. 그 연금과 그것도 모른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그래놓고 연기금 그러는 거야. 연금과 기금의 기준에서 에? 4대 연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대부분. 그러니까 연기금 하면 그냥 국민연금인가 사실 비중으로. 그게 결론적으로 그 연기금 자금과 실질 자금이 연기금 자금도 아니야. 이 자금이 다죠. 74조. 8조에서 74조. 66조. 외국인이 이렇게 때려 팔아도 다 올라가요. 누가 산 거야? 투신이 샀지. 그 투신 돈 누구야? 간접 상품이죠. 간접 상품 누구 돈? 옆집 철수형 돈이지. 뭐 누구 돈이요? 실질 자산력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당시도. 근데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우리가 얼마야? 1900조인데. 1900조에서 3조 샀다고. 1.5% 샀다고. 그것도 우량주만 샀나? 1.5%를 샀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시장의 지수가 견인데요? 개인들이 우량주를 다 샀을까? 말 대도 않는 소리. 그럼 삼성전자 샀다고 칩시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들어올렸어요? 오늘 개인들이 들어올렸나?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건 순매도를 했건. 외국인들이 막 개인들 사니까 무서워서 막 오늘 사재낀 거야? 딸랑 400만 주 사가지고 들어올린 거야? 외국인 기관의 손바뀜이죠. 매도와 매수의 손바뀜. 매도와 매수의 손바뀜. 그 손바뀜을 통해서 결국은 순매수 쪽에 개인들이 뺏겨지는 400만 주의 그 영향력이 아닌 매수 강도를 위로 그 물량조차도 신규는 내가 오늘 편입을 해야겠다 이런 쪽도 있을 것이며 혹은 해치성 물량의 기준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기준이 잡혀있는 거예요. 결론은 윗방향성의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견인돼서 올라가는 거지. 매도자가 밑으로 안 던지니까 외국인 기관이 밑으로 안 던지니까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지. 그게 동학개미가 사 올려서 올라간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신풍제약 이런 게다 시장 끌고 가야죠. 셀트리온이 시장 끌고 가야지. 아니잖아. 아닌데 왜 거짓부렁해서 약 올리고 신규주들 상장하자마자 기관들 다 팔아먹은 거 그거 개인들이 다 샀잖아요. 그 개인들이 다산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만 놓고 해석을 하십시오. 결론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프루덴셜 강연의 2008년도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들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외국인들 기관들이다. 그들이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의 기준, 시각 자체가. 근데 글로벌 증시가 강하다.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제 산 LG전자 상한가가 11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폭등 랠리의 수익, 그리고 오늘의 삼성전자의 폭등이 우리의 계좌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DBI 덱이 약간의 미스가 있었어요. 매수세인 마지막 나온 게 9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기준이 되는데 오늘 기준에 20%의 폭등이 나올 때 목표 주가는 상향을 시켜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47,000원, 46,000원 이탈 시 차익 실현 그게 마지노선. 원래로 따지면 더 49,500원의 기준점에서 2.5%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뭐 주 초반에 다시 또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의 흐름, 뭐 KB금융 한동안 이거 어떻게 해요 하셨는데 긍정적이죠. 주력주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뭐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만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마음 편히 가지시고 이제는 본격 계좌 수익을 내셔서 도저히 윤정도 없이는 못 살게 해드릴 테니까 도저히 윤정도 없이는 삼성전자 없이는 못 살게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약간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죠? 폐장일 끼고 뭐 권리락 배당락 있고 하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